바이컴에서 전압 변화 신호를 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겠습니다. 바이컴은 입력 쪽에서는 아날로그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출력에서는 아날로그 출력을 내는 기능이 없습니다. 아날로그 출력을 내야 되는 경우 PWM 신호를 발생시켜서 출력을 내게 되는데 PWM 신호를 보면은 이렇게 보여주는 파형과 같이 온오프 신호를 계속 반복해서 출력을 냅니다. 따라서 듀티비가 50%면 절반은 온, 절반은 오프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듀티비가 75가 되면은 75%에 해당되는 시간에는 온, 25%에 해당되는 시간은 오프 이렇게 해서 출력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력을 멀티미터 같은 걸로 찍어보면 전압 변화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반대쪽에서 마이컴 쪽에서 신호를 받아서 작동해야 되는 부품이 있다고 하면 그 부품이 충분히 빠른 시간 동안 작동을 한다 그러면 이 신호를 PWM 신호로 감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출력을 내보내서 차량의 RPM 제어를 해야 되는데 차량의 RPM 제어가 차량이 최근에는 이제 차들이 전자 악셀로 바뀌면서 악셀을 밟는 페달이 전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페달을 밟았느냐를 볼테이지 변화 신호로 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PWM 신호를 결국 이제 해결 방안으로 PWM 신호를 전압 신호로 바꿔주는 방법을 생각하게 됐고요. 이 경우에 PWM 신호 여기 보여지는 회로를 사용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회로는 저항 하나와 콘덴서를 사용해서 이렇게 신호를 내보낼 수 있고요. 예, 입력 신호로는 PWM 신호가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 신호로서는 전압 신호가 나가게 됩니다. 이 회로는 저항과 콘덴서를 이용한 시정수 회로라고도 하고, 적분 회로라고도 합니다. 로그패스 필터 회로라고도 하고요. 간단하게 회로의 구성을 보시면은 이 저항은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크기에 따라서 밑에 있는 콘덴서는 풍선과 물풍선과 같고요. 물풍선이 얼마나 크냐 작냐에 따라서 콘덴서 용량이 크고 작은 건 물풍선이 얼마나 크고 작냐와 같고요. 저항의 값이 얼마나 크고 작냐는 이 물을 얼마나 내보내는 것을 얼마나 조여주냐, 많이 열어주냐에 따라서 저항값하고 같습니다. 만약에 저항값이 커지면 물이 조금 나올 거고, 이 풍선을 채우는데 오래 걸릴 거고, 그다음에 저항값이 작아지면 물이 많이 나와서 풍선을 채우는데 시간이 금방 될 겁니다. 풍선을 채울 수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채워진 거 대비 이쪽에 나오는 양이 너무 적다 그러면 거꾸로 물풍선에서 물을 뿜어내겠죠.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겁니다. 이 회로에서 전압이 어떤 식으로 채워지는지를 보면 처음에 이렇게 직선형으로 변하지 않고 이런 지수함수 형태의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으로 충전된 상태에서 출력이 나올 때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대 모양의 지수 형태를 그려줍니다. 따라서 이 저항값과 콘덴서 값을 어떻게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펄스의 형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나오는 펄스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고요. 이쪽 부분에서 출력을 찍어보면 여기 저항과 콘덴서를 곱한 값이 펄스 폭보다 아주 작은 경우 이 시정수를 계산을 해서 이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보다 아주 작은 경우 얘는 이런 식으로 PWM 파형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파형을 보이게 되고요. 이 곱한 값이 이 시정수의 값보다 많이 이제 비슷하게 되면 거의 이런 독립파 형태로 보여주게 되고요. 이 값이 펄스폭보다 매우 큰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이제 안정되면서 특정 볼테이지 출력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로의 단점은 결국은 우리가 이 출력 신호를 최대한 평평하게 펴서 특정 전압이 안정된 전압으로 나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R과 C를 곱한 시정수 값이 상당히 커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정수라는 게 결국 시간을 나타내는데 이 원하는 시간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값이 최대한 펴려면 이 값을 두 개를 곱한 값을 크게 만들어 줘야 되고요. 그 값이 커질수록 이 내가 변하는 값의 출력 값을
변해서 변하게 할 경우에 시간 지연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회로 외에 다른 전용 DAC를 써서 이 시간차가 발생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 방법을 쓰셔도 되고요. 이 시간 지연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 회로 쓰시면 제일 쉬울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 PWM 신호와 출력이 PWM 신호의 듀티비에 따라서 출력값이 전압값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500Hz 정도고요. 이 캐치키가 정밀하지 않기 때문에 값이 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압이 떨어진 듀티비가 확 떨어졌을 때이 전압값이 떨어지는 게 상당히 시간 지연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출력 전압에 약간씩의 노이즈가 계속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시간 지연이 발생하죠. 이론적인 해석, 보시겠습니다. 해석 내용을 보시면 위에 있는 회로와 아래에 있는 회로는 동일합니다. 여기는 OPAMP를 써서 버퍼를 하나 더, 버퍼 역할을 하는 회로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동일합니다. 이 R값과 콘덴서의 값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입력 신호는 PWM 신호를 주고 있고요. PWM 신호에 듀티비를 계속 변환을 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듀티비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50%, 60%, 70%, 89%, 90%, 100%라면 그냥 출력이 쭉 나가겠죠. 계속 줄여 보면 PWM 파형이 계속 듀티비에 따라서 변합니다. 저항 우단에서 회로를 사용을 해서 전압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 지연이 꽤 발생하고 있죠. 저항 값을 변경을 했을 때 파형이 달라지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반응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PWM의 출력값을 변경을 해보면 값이 떨어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값이 떨어졌기 때문에 파형이 안정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5음으로 떨어뜨리니까 파형이 지수함수 형태의 파형을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을 최대한 떨어뜨리게 되면 사실 뭐 저항이 없는 PWM 출력 신호를 그대로 받아서 콘덴서가 충방전하는 회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제 PWM 파형과 거의 비슷하지만 충전과 방전할 때 지수함수 형태로 작동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저항값을 다시 늘려보면 늘려서 시정수를 바꿔주면 파형이 점점 안정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형이 안정될수록 시간 지연이 발생합니다. 콘덴서 값을 키우거나 아니면 저항 값을 떨어뜨리거나 뭐 동일한 얘기가 되고요. 결국 두 개의 값이 곱한 값이 시정수이기 때문에 시정수를 키우느냐, 시정수를 줄이느냐에 따라서 이 파형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시정수를 키우게 되면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거고요. 시정수를 줄이면 시간 지연은 줄어드는데 파형이 이런 식으로 원래 형태의 파형이 비슷한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 출력 파형이 이 출력을 받아서 입력으로 사용하는 어떤 장치에 영향이 없을 정도의 결과값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이 시간 지연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 시간 지연 때문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 회로를 쓰지 마시고 전용 IC가 있습니다. 전용 IC를 적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지금 요 단에서 출력을 찍고 있고요. 요선입니다. 이 마찬가지로 시정수에 따라서 이 값이 파형이 이런 식으로 변하고 출력값도 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고요. 단지 버퍼 개념으로 더 사용하는 IC라고 BM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PMP인데 나온 출력을 플러스로 받아서 그 출력을 그대로 다시 마이너스 단자, 반전 단자로 거꾸로 되먹임하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이 회로와 이 회로는 동일한 회로입니다. 양쪽 회로의 값을 똑같이, 시정수 값을 똑같이 맞춰놓고 동작시켜 보면은 파형이 완벽하게 똑같이 겹쳐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 방금 보여드렸던 회로 시뮬레이션 회로를 그대로 구성을 해봤고요. 아두이노에서 PWM 파형을 하나를 내보내서 저항을 거쳐서 콘덴서로 연결해준 회로입니다. 마이너스 그라운드는 똑같이 공통으로 잡아줘야 작동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포인트 PWM 출력이 나와서 저항으로 들어가기 전 단자에 출력을 찍어봤습니다. PWM 출력 파형이 노란색 선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출력이 점점 증가를 해서 100%까지 올렸다가 다시 0에서 100%까지 계속 올리는 형태로 반복하게 프로그램을 해놨습니다. DTV가 계속 늘어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항 끝단과 콘덴서단, 그래서 출력 신호입니다. 자, 출력 신호를 보시면 DTV에 따라서 전압이 점점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떨어질 때, 0으로 확 떨어질 때 시간 지연이 발생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다시 천천히 올라가고 있죠. DTV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겁니다. 두 포인트를 동시에 찍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은 저항 입력단의 PWM 출력이고요. 노란색은 저항 후단 콘덴서 입력단 쪽의 출력입니다. PWM, DTV 이 사각형 파형이 점점 넓어지는 것에 따라서 전압 출력 파형이 점점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파수는 500Hz 정도인데 이 캐치키가 정밀하지 않은 관계로 계속 값이 변하는 걸, 약간씩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DTV에 따라서 출력 파형 전압이 계속 변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RMS 볼트, 에버리지 볼테이지.